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토익 선생님 정재환입니다. 자, 오늘 5월 23일 있었던 토익 시험 모두 잘 보셨어요? 정말 잘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요. 2시간 동안 또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항상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의 답이 뭔지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사이트마다 막 답이 다른 그런 문제들 확실하게 100% 확신할 수 있는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난달부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도 토익 시험이 있으면 그날, 당일날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문제들을 8567 취합을 해서 왜 얘가 답이고 왜 얘가 확실하게 오답인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앞에서 잠시 보셨겠습니다만 이 정답을 말씀드리는 것이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고요. 저희 연구소, 연구소의 연구원분들이 사실 평범한 분들은 아니거든요. 다 믿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신 분들이고 원어민을 포함해서 토익을 아는 원어민을 포함해서 확실히 검증된 답만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믿으시고 아, 이게 진짜 답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우선 파트 5부터 가보겠습니다. 파트 5의 두 문제입니다. 이 두 문제 다 맞히셨어요? 120번, 130번입니다. 둘 다 난이도가 상. 그렇게 쉽진 않대.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20번 문제입니다. 뭐가 정답이었을까요? Performing, ing 형태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아니었어요. 문제 유형 보겠습니다. 이거 처음 나온 유형? 아니에요. 같이 공부하면서 유형 정리했던 부분이에요.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빠르게 얘기해볼게요. 지금 본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설명 길게 차분히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포인트가 뭐예요? 스스가 때문에 말고도 어떤 뜻이 있어요? 이래로라는 뜻이 있을 때 뒤에 당연히 주어하고 동사가 올 수 있죠? 주어가 동사. 하지만 주어 동사가 이렇게 축약 짧아지면서 결과가 뭐예요? ing 형태가 올 수 있다 그러면서 자 따라해봐라 since ing 우리 했어요. 어떤 뜻이에요? 뭐 한 이래로 since ing가 익숙해야 since 뒤에 빈칸 비었을 때 ing가 정답될 수 있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since 뒤에 그냥 명사도 올 수 있어요. 어떤 사건 뭐뭐 이래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다시 합니다. 포인트 뭐라고요? since 뒤에 빈칸 나와서 주어 동사의 구조가 아닐 때 뭐가 답이 된다고요? ing 아니면 명사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니까 두 개 가지고 고민하는 거 당연하죠. 왜 얘가 틀렸을까요? 포인트 볼게요. Performance. 또 이게 자주 나오는 단어죠. 무슨 뜻일까? 자, 뒤에 나와 있던 단어가 페스티벌이었거든. 그러니까 축제잖아. 축제에서의 퍼포먼스는 공연이죠. 공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러죠. 셀 수 있어요. 공연이란 의미일 때는 셀 수 있는 명사. 그게 뭔데? 포인트가 뭔데? 알고 있죠?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 포인트죠. 그렇지. 셀 수 있는 명사는 단수로 쓰려면 앞에 더 술격 있어야 되는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퍼포먼스 혼자 쓸 수 없어요. 포인트 1번 since ing since 명사 포인트 2번 퍼포먼스가 공연일 땐 가상명사 셀 수 있는 명사야. 그러면 퍼포먼스는 모르겠지만 쓰는 안 돼. 정답 그래서 퍼포밍이야. 뒤에 형태도 주어 동사 현재 완료 시제 나와가지고 뭐만 이래로 계속해왔다. 이런 구조였어요. 포인트 잡았지? 좋습니다. 130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그냥 되게 간단하게 포인트를 얘기하자면 수고야. On the strength of. 이 문제 처음 나왔어요. 토익 시험에. 자, 그러나 이 표현 자체가 기출에 출제됐던 문장 안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 그 문장에 나와 있는 새로운 표현들도 시험을 보면서 계속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표현들이 갑자기 원래 시험에는 그냥 그 문장을 이루는 한 요소였지만 그 자리에 빈칸 빡 비워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딱 나왔네요. 첫 출제입니다. 무슨 뜻이냐? 자, strength가 힘이죠. 이거 앞으로 또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Under strength of it. 그러면 직역하면 뭐뭐의 힘 위에니까 뭔가 힘에 기댄 느낌, 즉 뭐뭐에 의해서, 뭐뭐 때문에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나 그걸 몰랐다고 해도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모를 수 있어요. 쉬운 수가 아닙니다.
자, 한번 따져보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는지. 요걸 배우셔야 돼요. 어떤가요? 소거법 들어봤을 거야. 예? 네 개 중에 세 놈째 끼고 나니까 나머지 하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답이야. 가보겠습니다. 조가 두 번째 앨범이었어요. 두 번째 앨범이 잘 팔렸어? 소가 잘 팔렸어. 라고 나왔어요. 잘 팔렸는데 뒤를 보니까 언더 어쩌고 모르는 애가 나와있고 그 뒤에는 첫 번째 히트 레코드였어요. 즉 히트 앨범이에요. 첫 번째 히트 앨범의 다른 나라 보자. 시간에. 시간 위에. 첫 번째 앨범 나온 시간하고 두 번째 앨범 나온 시간이 같을까? 다르잖아. 이상한 것 같은 거. 첫 번째 히트 앨범의 사람들 위에 잘 팔려. 뭐니? 돈 위에 잘 팔려. 첫 번째 히트 앨범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돈 위에 잘 팔려. 그건 아닌 거야. 하지만 첫 번째 히트 앨범의 힘 위에 첫 번째 히트 앨범이 잘 팔렸죠. 그 힘에 의지해서 위에 힘 위에 두 번째 앨범도 잘 팔렸죠. 가장 뭔가 말이 될 것 같잖아. 그렇게 보는 거. 실력입니다. 그죠? 첫 번째 히트 앨범 뭐라고? 에 의해서 몸에 기반해서 두 번째 앨범도 잘 팔렸다. 됐죠?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좋습니다. 이걸 알면 정말 좋겠고 몰라도 소거법 이용해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최강이었어요. 오늘 최강이야. 사실 performing, performance 이 문제 있죠? 이 문제도 사이트마다 답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정답은 performing 100%. 논란까지 갈 것도 없어요. 자, 140번이 지금 제일 논란이 심해요. 답이 다 주장하는 게 달라요. offering이냐, difference냐, switch냐. 자, 가보겠습니다. 정답, switch예요. 명확합니다. 이유 말씀드릴게요. 볼게요. 파트 6의 세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맨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 제가 첫 번째 문장을 읽는 게 중요하다. 항상 강의할 때 얘기하죠. 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었을까? 동사 원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Sign up. 무슨 뜻이에요? 신청하다. 신청하세요. 뭘 신청하라고 되어 있었냐면 회사 이름이 기억날까요? Wireless였어요. 뭔가 인터넷이 무선이에요. 무선 인터넷 회사의 가장 인기 있는 요금제 플랜. 늘 할인하니까. 할인하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였어요. 그죠? 그 다음 문장이 빈칸 문장이었어요. Make the blank now. 지금 뭐 하세요? 앞 문장이 뭐라고요? 할인하니까 요거 할인하는 거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하세요? 였는데 자 보자. Difference 한 사람. Difference 한 사람. 두 가지 이외에 하나는 Make the difference. 많이 들어봤어요. Make a difference.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많이 틀어봤기 때문에 얘를 정답할 걸 아니면 뒤를 읽어보긴 했는데 생각을 잘 못한 것이야. 보세요. 뒤에 요 문장이 핵심 단서였어요. 가보죠. 비교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누구를 비교할까? 우리가 누군데? 그렇지. 이 인터넷 회사. 우리 인터넷 회사가 너의 current, 무슨 뜻이에요? 현재죠. 현재 provider. 뭐겠어? 그렇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즉, 너의 현재 인터넷 회사, 네가 사용하는 인터넷 회사보다 우리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무슨 말이야? 야, 우리가 더 나아. 네가 지금 이용하는 통신사보다 우리가 더 나아. 그러니까 바꿔! Make the switch. 지금 바꾸세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광고문에서요. 회사가 광고하겠죠? 우리 회사 이렇게 좋아요. 바꾸세요. 지금 바꾸세요. 다른 회사 하지 말고 우리로 바꾸세요. 바꾸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Make the switch. 스위치가 바꾸는 거잖아. 그쵸? 정답입니다. 뒤에 문장에 비교 내용이 있었어요. 이해되셨죠? 포인트 명확합니다. 자, 근데 애매하게 보면 difference가 뭔가 변화를 만드죠. Make the difference. 변화. 바꾸는 거니까 뭔가 변화를 만드죠. 근데 변화는 좀 애매하지 않아요? 불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회사보다 지금 네가 쓰고 있는 인터넷 업체보다 더 나으니까 바꾸세요. 지금 우리로 바꾸세요. 스위치하세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make the switch라는 이 표현 자체를 검색해보세요. 정말 이미지 많이 나와요.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어요. offer이 답이다.
치명적인 우려가 있어요. 아플이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왜 아플이 가진 의미가? 물론 이런 할인 행사 같은 걸 아플이라고 표현하고 토익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왜 틀렸을까요? 메이크가 안 돼요. 메이크 더 오퍼. 무슨 말이야? 그 제안을 하세요예요. 메이크는.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인데? 고객한테 하는 말이죠. 우린 할인하니까 할인하는 거 신청하이소. 근데 그 할인하는 오퍼를 메이크. 뭐하라고? 네가 하라는 얘기야. 회사가 오퍼를 하지. 고객은 회사가 한 오퍼를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동사가 make가 아니라 뭐였으면 accept였으면 답이 될수 있어요.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죠? make the offer는 응? 어떤 할인 행사 그 제안이 있으면 그 제안을 하라는 거지.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되죠? 정답은 switch 100%입니다. 바꾸세요. 표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좋아요. 자, 파트 7. 사실 파트 7은요, 원래 이번 달에도 파트 7이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논란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질문이 진짜 많은 문제. 저한테도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온 문제 지금 세 개를 말씀드리긴 하는데요. 근데 솔직히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공통적으로 아, 이 문제 어려웠겠다 라고 생각했던 건 이 문제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160번 문제, 161번 문제, 168번 문제 어렵지 않았어요. 특히 168번 문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묻지 않아서 게시판 같은 데 묻지 않아서 자기가 안 물었다면 물어보세요. 어디요?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저 이 문제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답변 드릴게요. 그래요. 자, 질문이 가장 많았던 문제들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면서 포인트입니다. 자, 이 포인트라는 건 요래서 이게 답이다 해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야. 토익의 문제를 만드는 패턴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걸 알면 함정이 덜 빠지죠. 자, 보겠어요. 176번입니다. 5분이냐? 15분이었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current 환자가 얼마나 일찍 약속 진료 예약 시간보다 얼마나 일찍 도착해야 되느냐? 맞아요. 질문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뭐라 그러냐면 파트 7을 읽으실 때 질문 읽으실 때 질문을 꼼꼼히 읽으라고 그랬지. 그냥 환자가 아니라 핵심은 커런트야. 아까도 커런트 나왔잖아. 커런트가 뭔데? 현재 현재. 현재 환자야. 자, 현재 환자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이 병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기존의 환자를 말합니다. 그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원래 그렇죠. 토익이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죠. 질문이 처음 시작할 때 이 분이 엄청 확실하게 15minutes가 눈에 크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 주어가 뭐냐, 즉 첫 번째 문장이 주어가 뭐냐면 new patient였어요. 이거 뭐예요? 신규 환자입니다. 새로운 환자. 지금 벌써 내가 보유 이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환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뭐 초진, 재진 하잖아요. 우리말로 굳이 바꾸자면 초진이에요. 초진 환자예요. 그러니까 처음 오는 환자는 무슨 그 페이퍼워크를 해야 되니까 양식을 작성을 해야 되니까 15분 먼저 와야 된다 그러죠. current랑 new랑 같아? 다르다가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current 환자를 찾아봐야 되는데 지문에 똑같이 current라고 안 나와요. 다른 단어로 나오는 거죠. 그 핵심 단어가 뭐였을까? 바로 returning이었습니다. returning. 앞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 토익에 자주 나오는 표현. 무슨 말인데? 돌아오는. 돌아오는 게 뭐야? 아니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이것이 아니고 원래 내가 내 고객이면 고객이 물건을 사고 집에 갔다가 또다시 돌아올 거잖아요. 반복해서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고객이나 기존의 환자를 returning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왔었으니까 다시 오는 거니까 returning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포인트는 current patient랑 returning patients가 paraphrasing 된 거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정답 뭐였어요? 5분. 기존의 환자들은 뭐 paperwork 작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5분 전에 오면 된다 했어요. 5분 정답이었어요. 분명합니다. 좋습니다. 자, 178번이에요. 이게 더블 질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메일에서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였어요. 정답은 had a visitor. 환불
정확히 말하면 취소 규정인데 취소 규정을 읽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답 아니에요. 자, 단서가 이메일에 너무나 분명하게 커슨까지 나와 있었어요. 사촌이 우리랑 같이 머물러서 그래서 제가 진료에 못 갔습니다. 사촌이 우리랑 같이 머물러 사촌이 방문했다는 거죠. 비지터를 갖고 있었죠. 정답이었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걸 답을 한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었거든. 내용이 첫 번째 지문이 환불 규정, cancellation policy, 취소 정책이었어요.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거기에 관련된 이메일이니까 뭔가 환불이 취소 규정을 읽었으니까 이메일을 썼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알 수 없이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걸 읽었다면, 제대로 읽었다면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왜? 자, 생각난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었냐면 24시간보다 24시간 충분히 24시간 전에 하면 그러면 돈 부과가 안 된다. 하지만 less than이죠. less than. less than. 24시간보다 더 적게 미리 얘기를 하면 여전히 25달러 돈을 내야 된다. 그리고 미리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안 오고 취소를 해버리면 40달러를 내야 된다. 라고 돼 있었어요. 이게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썼어요? 아, 나 미리 알렸는데 왜 나한테 청구가 됐냐. 이상하네. 청구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24시간 전에 안 알렸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팔러시를 제대로 안 읽은 거지. 안 읽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것까지 생각 못했다 할지라도 너무나 명확하게 이게 단서로 나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문제입니다.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메일 쓴 사람이 청구가 돼서 나 왜 청구가 되니? 청구되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를 했지만 청구된 금액은 안 나와 있었어요. 그럼 금액이 얼마인지 묻는 거면 무슨 문제죠? 연계 문제죠. 앞에 지문을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앞에 뭐였다고요? 24시간보다 진료 예약 시간이 있는데 그 24시간을 전에 예약을 하면 아니 취소를 하면 돈 안 물어도 돼. 하지만 24시간보다 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취소를 하게 되면 돈 내야 되었어요. 그죠? 40달러는 언제 내는 거야? 미리 취소를 안 하면 미리 알 고지를 안 하면 40달러 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뭐라고 했었는데 좀 돼. 자기 내용이 딱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나 진료 예약이 10 AM 나왔어. 10시였어. 아침 10시인데 언제 취소를 했어요? The night before. 무슨 말이야? 10시 있었던 그 전날 밤 10시예요. 그러면 24시간, 진료 예약 시간 24시간 전에 취소한 거 맞아요? 아니죠. 24시간이 덜 된 거죠. 그럼 얼마를 물어야 돼? 25불을 물어야 돼. $25가 정답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달 논란 시험이래요. 논란 문제 확실하게 포인트 잡아봤죠? 자, 그러나 파트 5의 다른 문제들도 혹시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내일 라이브에서 제가 답합니다. 내일 라이브 강의 오십시오. 궁금한 게 있다면 전체 파트 5 문제 6문제 다 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일날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는 확실한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하는 영상을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를 할게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시 한번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번 달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그러면 내일 라이브 강의 24일 라이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